네, 내일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방할 거란 기대감 때문일까요? 오늘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마감 상황 하나금융투자 이영곤 연구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상황 어떻습니까? 예, 오늘 코스피 지수가 35포인트 오른 2,187포인트, 코스닥은 7포인트 오른 759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기관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같은 아시아 증시도 강세를 나타낸 점인데요. 중국 증시가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5% 넘게 오르고 있는 상태이고 일본 증시도 역시 오늘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면서 1.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와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강세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할 만한 특징주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오늘 그 SK 바이오팜이 연일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7월 2일 날 상장을 한 이후에 연이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모두 4일 연속 상승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오늘까지 시총 16조 7천억까지 올라왔고요. 코스피 시장 시총 17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오늘 IT 대형주 그리고 중소 부품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 내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고요. 그동안 IT 업체들 최근 상승장에서 다소 좀 소외됐었다는 측면까지 가만히 되면서 기관 중심으로 매수세가 많이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시죠. 시장은 상당히 좀 낙관적인 심리가 좀 우세한 상태입니다. 미국 시장은 지난 주말에 독립기념일로 하루 휴장했었는데 오늘 재개장이 되고요. 미국 시장 역시 나스닥 선물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은 것들은 연준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 결국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주식시장의 강세 현상 기대감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는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현재 6조 원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회성 이익까지 감안하면 7조 원 이상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IT 업체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이영곤 연구원 연결해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